더 원하지 않았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총회 103회기 총회장으로 1년간 재임하시고 위임하시는 이선희 총회장입니다. 104회기 총회장에 취임하여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총회를 담당하게 될 김종준 목사님, 이 취임식에 처음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선희 총회장님은 변화를 목표로 하여 우리 총회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무한히 애를 쓰셨고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옆에서 도우는 모든 임원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 이 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목회에 더욱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104회기 총회장으로 취임하는 우리 김종준 목사님, 회복을 모토로 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총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불을 던지듯이 진실로 회복의 불이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면서 한국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서서 진리의 뿌리 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게 연합단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다소 융통성도 발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를 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성문에 김종민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장군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부총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이 합심 협력하여서 총회장님을 밀고, 그리고 온 교회들이 총회장님을 미는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이와 같이 빌고 구할 때에 예수